तो मेरे पीछे जो आप ये स्ट्रक्चर देख रहे हो ये है ग्योंगबुक पैलेस। एक्चुअल जो पैलेस था वो ये है और जो जोसियोन डायनेस्टी थी उसका मेन पैलेस था ये।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동료국이 되었고 아울러 삼성, 현대, SK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해 무수히 많은 한국 제품들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죠.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불과 10여 년 만에 문화수입국에서 문화수출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리하고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연예기획사 운영 및 프로듀싱 등을 맡아 중화권 스타를 발굴하고 있는 클레이튼 청은 한국 문화는 이제 하나의 대중문화로서 전 세계에 깊이 자리 잡았다.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기가 아니라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전 대중문화 분야에서 고유의 아이덴티티로 인정받고 있다. 홍콩 최고의 방송사 TVB에 한국 드라마 전용 채널이 생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문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력과 글로벌 문화 수출력을 갖춘 만큼 달라진 위상을 증명하듯 글로벌 명품 시장의 런웨이 무대가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명품 업계에서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 문화가 세계 유행을 선도하고 한국이 명품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디올, 루이비통 등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이 줄줄이 한국 패션쇼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통하면 파리에서도 성공한다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이죠.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명품 브랜드나 관련 유명 인사들이 일본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을 거쳐갔다면 이제는 일정 전체를 한국에서 보내거나 한국을 1순위로 방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서울은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 세계적인 조향사이자 유명 향수 브랜드 조말론 런던을 설립한 조말론 여사 역시 이번 4박 5일간의 공식 일정 동안 다른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모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또 명품 브랜드 구찌는 한국문화재청의 거부로 계획했던 경복궁 패션쇼가 취소되자 개최를 강력하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가 취소된 이유는 한국 내에서 문화유산을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반대 여론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청와대에서 촬영한 고구의 파격적인 한복 화보가 청와대와 한복의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촬영을 허가한 문화재청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이에 문화재청은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를 허가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구찌가 계속 경복궁 패션쇼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자칫하면 한국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구찌는 자국 이탈리아 몬테성에서 열린 구찌 패션쇼의 효과를 언급하며 경복궁의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는데요. 그 결과 해당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고 경복궁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데 왜 취소하느냐는 국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재검토를 통해 문화유산을 알릴 좋은 기회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를 가결해 올해 5월에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명품업계가 한국에 몰려들자 일부 주변국에서 한국은 사치의 상징이라고 비난하고 글로벌 패션쇼 개최 장소인 경복궁에 대해 역사를 왜곡 폄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복궁이 자금성을 모방했다고까지 하는 등 근거 없는 허위 발언으로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역사 왜곡과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패션쇼의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패션쇼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이 홍보될 경우 자신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 아닌 한국의 역사관이 세계에 퍼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비판과 왜곡은 한국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가이드가 한국 역사를 깎아내리던 것과 한국 발전은 일본 덕이라는 주장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경복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모방한 것이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은연중에 경복궁은 자금성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복궁이 1395년에 지어진 반면에 자금성은 1420년에 지어져 경복궁이 자금성보다 25년이나 앞서 지어졌으므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복궁은 자금성의 화장실 크기다. 경복궁을 작고 초라한 궁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전각들이 훼손되고 철거되었다가 40% 정도의 건물만이 복원된 것을 생각하면 경복궁은 결코 작은 궁궐이 아닙니다. 게다가 경복궁 주변에 창덕궁과 덕수궁, 그리고 창경궁, 경희궁까지 합치면 그 크기는 자금 성의 두 배에 달하죠. 서울은 도성 안의 궁궐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궁궐의 도시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므로 한국인과 중국인은 같은 혈통이다. 중국에서조차 역사학의 대가 구제강 등 학자들이 고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었다고 판정하였지만 과거에 근거 없는 주장을 다시 꺼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 중에는 일본의 지배 덕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주장도 있죠. 역사 왜곡과 비판의 핵심은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이 자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의 유명인이 경복궁에 방문한 뒤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찌 패션쇼 개최 예정으로 이목이 집중된 경복궁을 직접 방문한 그는 영상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경복궁을 소개하며 올바른 지식을 전파했는데요. अभी हम जाने लग रहे हैं ग्योंगबुक पैलेस। ग्योंगबुक पैलेस एक्चुअली जो इनका लास्ट राजा था कोरिया का, उसका रहने का स्थान था। हैनबुक रेंटल, ये जो इनकी ड्रेस होती है इसे ये हैनबुक बोलते हैं। शायद ही इनकी ट्रेडिशनल ड्रेस अगर रेंट पे लो तो एंट्री फ्री हो जाती है कुछ ऐसे, जो भी देखो। ये सारी ड्रेसेज है भाई, हमें बोल रहे हैं कि चूज कर लो कोई। ये ले लूं, बैंड बजे वाला लगूंगा सही। भाई मिल गया मेरे को तो ये पहनूंगा, जबरदस्त। सही मेरे साइज का भी है ना। गणेश जी हाँ भाई सही कह रहे हैं। तो मेरे पीछे जो आप ये स्ट्रक्चर देख रहे हो ये है ग्योंगबुक पैलेस। एक्चुअल जो पैलेस था वो ये है, और जो जोसियोन डायनेस्टी थी उसका मेन पैलेस था। 1395 में इसे बनाया गया था और 1910 तक यहाँ पे रहते थे जोसियोन डायनेस्टी के लोग। लेकिन आप शायद जानते हो कि उसके बाद जापानीज रूल आ गया था, जापान राज कर रहा था कोरिया पे 1910 से लेके 1945 तक, और इनका इंडिपेंडेंस डे भी 15 अगस्त को आता है अपने इंडिया की तरह। ये एक्चुअली वो पैलेस है भाई अंदर से, जहाँ पे राजा बैठता था, और वो पीछे इनकी जो पेंटिंग सी बनी हुई है कुछ इनकी टिपिकल ऐसी कुछ पेंटिंग थी। तो 15th of August 1945 को कोरियंस को जापानी से इंडिपेंडेंस मिली थी। जोसियोन डायनेस्टी वॉज द लास्ट डायनेस्टिक किंगडम ऑफ कोरिया, और इसके बाद यहाँ पे कोई भी और डायनेस्टी या किंगडम नहीं आई, सीधा जापानीज गवर्नमेंट का रूल आया था जैसे मैंने आपको बताया। ये आदमी बोले आप किधर फोटो खींच सकता हूँ, आप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काफी। 특히 그는 한국의 발전이 일본 덕분이라는 일본 네티즌의 주장에 한국이 건재하고 발전한 이유는 오로지 한국인들의 노력과 희생이라고 말함으로써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지고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자 이를 폄하하고 훼손하려는 이들도 많아졌지만 올바르게 알고 이를 알리는 외국인들도 있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발전에 이어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발전을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